수원시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수원시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주거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공간으로 이주하도록 돕고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갑작스럽게 강제 퇴거의 위기에 놓이거나 재난 또는 재해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랑방 20곳을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우선 노후 주거 지역 또는 낙후한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쪽방과 고시원 등을 확인해 주거 취약계층을 파악합니다. 여관과 여인숙의 달방,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의 고시원, 쪽방,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가 발굴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주택 물색 도우미가 이주 희망자와 동행해 임대주택을 물색하고 도배, 장판, 도어락 설치 등 간단한 개보수도 해줍니다. 모든 과정에는 노숙인 관련 센터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행정복지센터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이뤄집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다자녀 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수원 휴먼주택은 수원시 고유의 주거복지사업입니다. 2018년 8자녀를 둔 가구와 6자녀 가구 등의 임대주택을 최장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5가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면서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정책의 대표주자가 됐습니다. 수원시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체 조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입주민들이 주거 상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별도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식정책실장은 수원시는 주거가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 여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이혜진입니다.